이런 게 올라와야지. 이 행이국밥이죠. 자, 오늘은 쪽을 하기 위해서 수고 이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망탱이를 두 개 챙겼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한 가득 잡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지? 재배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좋은 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런 찌 있죠. 싼 찌, 다 이렇게 도장도 벗겨진 찌. 이 찌가 던질 용도입니다. 부력은 신경 쓰지 마시고 무게가 있는 던질 찌로 하나 선택하셔서 저렴한 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는 구슬 필요 없고요. 면사매듭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 넣어주시고요. 찌 스토프 있죠. 막대찌에 많이 사용하는 찌 스토프. 이거 사이즈 상관없이 한 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개 넣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도래를 다셔도 되고, 목줄과 직결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목줄과 직결을 한번 해볼게요. 수문은 뭐, 일주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근데 오늘 조금 빨리 올리기 위해서 제가 목줄을 좀 강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1.75 사용해 볼게요. 테트라 흘릴 수 있으니까 맨날 가지고 기본적인 그 직결법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침을 좀 발라주고요. 당겨줍니다. 직결법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양하게 강한 매듭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직결을 해줍니다. 하나, 다섯 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을 발라주시고 당겨줍니다. 두 개 같이 당겨주고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목줄을 제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사용합니다. 이 목줄은 곧 수심이거든요. 발포치에서 바늘까지 수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심을 최대 3m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3m 정도는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숭어가 떠서 물면 좋지만 활성도가 없을 때는 밑에서 물거든요. 2m 50에서 3m 정도. 저 3m 줘볼게요. 이 정도 주면 되겠죠. 이 정도. 여기서 발포치가 들어갈 겁니다. 발포치는 숭어가 지금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발포치를 조금 크게 달아줍니다. 3호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3호.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 사용하거든요. 마른 모형입니다. 다양한 모양이 있으니까 편하신 모양 하시면 됩니다. 여기 철사에 넣어주시고 당겨줍니다. 천천히. 자, 한 개 넣었습니다. 빨간색도 하나 넣어줍니다. 사실 이걸 한 개만 넣어도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흘리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 넣어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 지금 밑에 발포치 여기서 제가 입질을 받아 들어가면 체임질 하거든요. 이 빨간 거에서 여기에서 바늘까지가 수심입니다. 지금 입을 짧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바늘 매가지고 수심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바늘 하나 매고요. 3호를 사용해 볼게요. 이 효나 3호 2.5호 뭐 이런 걸 사용하시면 돼요. 요 밑에 목줄지에서 바늘까지가 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1m를 제가 줬다면 여기랑 여기 1m죠. 그래서 숭어가 활성도가 좋으면 30cm까지 올리고요. 활성도가 없다면 1m부터 시작해서 1.5m, 2m 쭉 가는 거죠. 활성도가 없으면 제가 여기 좁쌀봉돈을 하나 달아줍니다. 지금 친구가 흘리고 있는데 활성도가 지금 없네요. 좁쌀봉돈 하나 달아볼게요. 많이 무겁게
따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G5 하나 달아볼게요. 5-60cm 위에 G5를 하나 달아줍니다.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삼천포 아재TV입니다. 오늘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넣은 것은 전영상의 20편을 소개해 드렸죠.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조회수보다 잘 나와가지고 22탄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친구 천이야랑 같이 동출했습니다. 지금 한 마리 걸었네요. 오늘 물때는 9물입니다 현재 만조입니다. 지금부터 물이 빠질 건데요, 오후 4시까지 물이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여기서 숭어를 다 잡아서 지인들 나눠주고, 그리고 해리모 제 친구가 운영하는 낚싯배에 온 조사님들 가져가실 분 가져가시게끔 제가 항해 둘 예정입니다. 가져가셔서 지금 숭어 괜찮으니까 너무 숭어 무시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해라든지 전 해서 꼭 드셔보십시오. 열심히 해서 오늘 제 보이는 노란색 그물을 꽉 채워서 돌아가겠습니다.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이시는 영상의 제비랑 같습니다. 꼬리 떼고 머리 떼고 바늘에 끼워서 머리만 떼버리면 됩니다. 챔질 항상 옆으로. 한 마리 왔네요. 와, 이거. 와, 혼나겠는데, 오늘.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와, 브레이크 쓰게 하네. 와, 이 새끼 봐라. 발악을 한다, 와. 오, 좋아.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맞아, 뺐다. 숭어 컸는데, 씨. 살 놈인지 죽을 놈인지 여기서 내가 딱 내 선택권을 준지. 하나 둘 셋. 아, 아니 살 놈이네. 어머, 와, 고기 잡았네. 와, 감시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감시 많습니까? 아, 자라예. 조심하이소.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어. 아, 이 구멍이 있네. 아. 내 말 나왔나? 응. 아, 아까 봐라.
오늘 숭어 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이제 숭어 낚시는 요청이 없을 시 낚시를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성돔이랑 볼락 이런 어종으로 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기가 다 나가가지고 요 밖에 못 잡았습니다. 감성돔 숭어 전문 출조배 해리모입니다.